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령시 그 청천저 수지라고요. 청라의 소재, 청라면 소재지에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. 한 82만 평 이런 정도 되는데요. 물이 조금씩 이제 논에 물을 대니까 빠지기 시작합니다. 예, 이쪽에 고산식물이 저지대에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것 좀 관찰도 할 겸 왔습니다. 산세는 이렇습니다. 이쪽이 아주 원시림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입구부터 재밌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.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건 남산제비꽃이죠. 그것도 보이고 제비꽃류가 아주 다양하게 보이는데 바디나물도 좀 보이고죠. 여기 보이고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?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남산제비꽃은 또 봄나물 중에 이쪽은 잘 안 먹는데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또 이제 막 뻗어나가는데 아직 꽃이 안 보여요. 벌개동굴입니다. 저쪽에 하나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꽃대 오르기 시작하네요. 벌개동굴 또 여기가 아주 옹기종기 보여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 벌개동굴이 해열작용이나 진통작용이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감기, 발열 증상, 뭐 설사, 그다음 뭐 피부염, 종기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한다고 돼 있죠. 자, 여기 굉장히 많네요. 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또 이렇게 많네요. 이 가까이에 그러니까 등잔 밑에 얻은 거예요. 오, 진짜 물 많이 빠졌네요. 여기는 이제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저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 너머가 저희 동네고요. 이쪽은 이제 청라 중심부로 들어가는 쪽인데요.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. 참 붕어 깨끗하기로 유명했던 곳인데 제가 아주 옆에 오리가 원앙인가요? 흰뺨감 동어리가 여기 있다가 금방에 여기다 알 품고 있나 봐요.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요. 지금 새끼 나올 때 됐거든요. 알 나서 자 좀 살짝 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도 제비꽃류가 보이는데요. 이게 종지나물이라고 하던가요? 제비꽃류는 거의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나물이 가능합니다. 아직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애기나리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. 뭐 어디나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. 자, 꽃 모양으로 봐서는 쓴박인가요? 이렇게 또 보이고. 자,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들어진 우리 오이순, 또는 여기서는 빕새덩쿨이라고 하는 고개 몇갓 요게 좀 있네요. 고강나무죠? 꽃 필 만큼 큰 건 없는데, 지금 꽃이 한참 펴야 되는데, 그게 좀 있습니다. 지금 나물이 가능하네, 새순은 아직도. 여기가 좀 있었네요. 요즘 보기 힘들어졌어요. 자, 여기는 은대난초가 있는데요. 은대난초가 요만큼 자랄 때는 나물보다고 어렸을 때는 가능합니다. 꽃 나오기 전에. 지금 이제 꽃이 개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. 하얀 꽃이 아주 꽤 많이 달려있죠. 이쪽이 음지 쪽이라 그런지 저희가 봄에는 안 돌아봤거든요. 여름부터 여기를 들어옵니다. 주로 이제 버섯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버섯철에 들어오는데 다양한 것들이 많네요. 개별꽃, 또 태자삼이라 하는 것도 좀 보이고요. 아주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보입니다. 우리 몸에 여기는 우산나물도 보이네요. 우산나물도 저희 지역에 이게 잘 안 보여요. 전에는 굉장히 많았다는데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. 저 위 쭉 올라가면서 있네요. 요 안으로 들어가면 꽤 많을 것 같습니다. 봄나물 저것도 맛도 괜찮고 좋은 거죠. 이쪽으로 이제 나오네요. 좀 늦습니다. 지금 여기는 채취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뺑 돌라 저수지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. 자,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. 너무 기르면 지루하니까. 그리고 저희 지역은 늦습니다. 해풍이 직접 닿기 때문에
굉장히 늦어서 복습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습니다. 제가 또 이렇게 나누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